그 신중에도 자유대한민국 중앙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홍문표 의원님과 또 이도수 명예회장님, 정혜은 상임고문님, 김형기 상임장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17일에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출범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규모를 좀 대폭 축소하여 오늘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예술, 복지, 교육 등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에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와 희망, 이 두 단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인들의 출범에 정하여 사회를 밝게 엄지척 운동을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모든 분들이 결집하고 단합의 의미로 제가 엄지척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선창하면 엄지척으로 희망연대로 구창을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참창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전체 손을 엄지척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자유대한민국 하면 희망연대로 참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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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사회가 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오늘 박진 가운데 행사를 함께 빌려주시기 위해 홍문표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인데 출범에 좋은 말씀을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모이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연대를 형성해서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많은 행사를 다녀오지만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할 오늘의 이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자유연대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하신 우리 김성근 회장님, 낱말에 많은 행복과 그리고 호장한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회장님 오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우리 이도수 우리 선배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이신데 저희 고향 이 태국만 곳에 오셔서 대한민국 교육에 한 힘을 얻는 아주 학자로서 이렇게 성장하시고
저희 후배들이 올 때 고향에서 부러움을 샀는데 오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혜은, 제가 감히 동지라고 이름을 좀 부르고 싶은데요. 참 어려웠을 때, 야당이 어려웠을 때 참 라면 같이 먹고, 그리고 버스비가 없어서 서로 나눠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결의에 찬 심정으로 함께 활동했었던 그 기억이 참으로 새록새록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혜은 동지 또 우리 회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가셨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뵐 기회가 있어서 만났었습니다. 이분도 새로운 한국 저희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런 정치와 사회 경제를 좀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계신 우리 이동수 회장님 막 가셨는데 한 분 한 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만면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뭐 여러 번 뵌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아마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는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또 이 나라가 잘 간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시장경제가 나눠주는 포퓰리즘으로 공짜 반값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국가가 지금 위태롭다. 이러는 어떤 상황에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충신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구국의 신념으로 저는 오늘 출범이 되고 있단다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장면 또 이와 같은 행사가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만큼의 국가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기본 뿌리는 저는 흔들려서 이제 뽑히느냐 아니면 더 복돋아서 키우느냐 하는 순간이 전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나오고 있는 아마 이 미사일 관계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YTN TV 토론하다가 결국 5분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지금 이 나라에 국방이 있습니까? 안보가 있습니까? 뭐 수많은 사건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6시 7분에 쏜 것을 3분 만에 알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우방 국가는 다 타전에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국민만 모릅니다. 일본에서 아사히를 통해서 한국에 3번씩 타전을 해서 마지못해서 한국도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일본보다 4시간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 세계가 전쟁이 붙고 상황이 돌려놓으면 4시간이라는 상황은 그 나라의 국가의 존재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4시간 후에 한국에서 이걸 인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한 것입니다. 통째로 이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유엔에서 인권 우리 협회가 세계의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전문 국가로서 세 번을 연속 참석하지 않아서 동료를 무척 했던 분입니다. 끝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피난자 북한에 끌려간 사람이
생업을 하다가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또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약 780명이 북한에 지금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국가라면은 이분들의 생존이라도 알겠다고 하고 북한에 요구하고 세계에 요구해서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북한 얘기만 나오면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북한의 석국이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라는 생각도 가질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 있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보수의 심장에 대비해서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기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뜻깊은 이 행사를 여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즉시해서 새로운 국가 지키기 그리고 국가의 희망을 바로 오늘 대비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감히 덧붙인다면은 이 나라의 뿌리가 왜 흔들리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겪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서 예비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아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과서에 천안함이 없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습니다. 6.25가 전교조가 가리키면 쳐올라갔고 보수가 가리키면 쳐내려오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 따질라고 그러냐. 오래된 일인데 이렇게 이 나라의 뿌리가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런 사상 교육을 받아오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막아야 돼.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우파가 살아야 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도 눈 감고 아침 저녁 먹고 그냥 시간 보낸다? 근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밑바닥에 뿌리가 흔들리는 것까지 관찰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만, 동해, 군해, 면해 정부가 지금 공모제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면장을 공모제로 하고 있어요. 통장을 공모제로 하고 있어요. 정부 사상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지금 이미 썩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상청부 그건 이미 거진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한민국의 5,200만 국민 중에서 대구에서 이 자리에 계신 회장님과 우리 임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회원이 다시 이것을 불살려서 대한민국 정기로 만들자는 포럼은 이 연대는 참으로 저는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뜻이 대한민국 온 나라에 활활 타올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시장경제가 우리 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그 원초적인 오늘의 포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